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 최형시계인 카시오 LA670WA1D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2012년에 출시된 레트로한 실버톤의 여성 카시오 시계입니다. 판매 가격은 대략 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트와이스 채영이 착용하기도 했던 시계인데요. 먼저 트와이스 채영은 2015년 말에 데뷔한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입니다. 포지션은 메인 래퍼 및 서브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에서도 코와 옆선이 예쁘다고 정평이 나있으며 유일하게 양쪽 보조개가 있는 멤버입니다. 채영은 평소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이돌이기도 합니다. 트와이스 멤버 사나는 채영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20년 6월에 출시된 More and More 앨범 당시 새 앨범 패션 컨셉은 히피와 네이처 컨셉이었는데요. 채영은 평소에도 히피 스타일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히피 스타일은 히피족의 문화가 드러나는 스타일로 자유로운 무드의 패션입니다. 트와이스 채영은 이처럼 유니크한 패션 스타일만큼이나 멋진 시계인 LA670WA를 착용했었는데요. 먼저 2017년 5월 15일 공개된 트와이스 시그널 뮤직비디오에서 채영은 다크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를 바탕으로 한 스쿨룩에 본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발랄한 패션에 실버톤의 LA670WA가 잘 매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0일 방영된 아는 형님 76회에서도 밝은 웜톤의 교복에 LA670WA를 착용했었습니다. 교복에도 실버톤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교복에 매칭한 것처럼 학생분들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24일 신촌 팬사인회에서 그레이톤 체크 원피스에 실버톤의 LA670WA를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본 시계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손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시계입니다. 또한 팔찌를 착용한 것처럼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시계입니다. 스퀘어 타입의 디자인을 적용한 미니멀하고 작은 레트로 룩의 전자시계로 시계의 케이스의 크기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데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케이스를 가진 시계입니다. 카시오 A168 시계도 여성이 차기 좋은 사이즈이지만 이 시계는 더 작은 케이스의 크기로 A168 대비 더 작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LCD는 케이스의 크기 때문에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반전 액정이 아니라 시간 가독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계의 라이트 기능이 없어서 밤에는 시간이 확인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한 시계입니다. 케이스와 베젤은 레진의 크롬 도금 처리를 한 제품이며 부드러운 곡면에 크롬 도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표면을 따라 빛이 흐르는 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손목에 직접적으로 닿는 케이스백과 시계 밴드 부분은 녹이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스테인리스 파트들과 케이스 레진의 크롬 도금 파트는 톤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다른 재질에서 오는 이질감이 덜 드는 제품입니다. 케이스백에는 음각으로 제품의 정보와 모델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계 밴드는 DBC611 모델과 같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진 슬림한 메탈 밴드 디자인으로 프리버클 밴드 타입이라 손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계가 오면 시계줄을 손목에 맞게 한번 조정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시오 시계줄 조정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손목 둘레는 18mm 정도까지 가능한 시계이며 줄질을 할 경우에 기본 러그폭은 14mm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의 버튼은 총 3개의 버튼이 있으며 버튼 끝부분은 자세히 보면 모서리 부분이 C컷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착용하기에 가볍고 슬림해서 데일리용으로 추천하는 시계입니다. 커플 시계로 맞추기도 좋은데 남성분은 A158이나 A168을 착용하고 여성분은 본 시계인 LA670WA를 착용하면 커플 아이템이 됩니다. 제품의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왼쪽 하단의 모드 버튼을 눌러서 각 기능의 메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알람, 다시 한번 누르면 스톱워치, 다시 한번 누르면 시간 변경순입니다. 자세한 기능 사용법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상단에 적힌 시간만큼 1분, 3분, 5분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10초간 부저가 울립니다. 부저는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제품은 3기압 방수, 즉 생활 방수를 지원하는 시계입니다. 시계가 3기압 상태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을 씻는
정도는 괜찮으나 수영이나 목욕을 하는 등 물에 오랜 시간 닿으면 고장이 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참고로 저는 같은 방수 성능을 가진 A168, A158 등의 카시오 시계를 차고 손 씻기나 간단한 샤워를 할 때 사용해봤는데 특별히 고장나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세로 30.3mm, 가로 24.6mm, 높이 7.3mm이며 총 중량은 대략 32g 정도입니다. 특징으로는 전자식 쿼츠 무브먼트, 생활방수, 프리버클 밴드, 레진 글라스, 스톱워치, 타이머, 알람, 오토 캘린더 등이 있는 시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제품 구매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